도라지를 가지고 조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도라지가 요새 제철이라 그런지 물도 많고 아삭아삭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싱싱해서 지금 이거를 사다 싹 씻어서 지금 까고 있는데 혹시 이거 까는 게 귀찮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까는 거 하셔도 돼요. 보다시피 까는 것은 칼집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 까면요. 껍질이 쉽게 잘 까져요. 이렇게 잘 까진 걸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어서 팍팍 좀 문대주세요. 이렇게 문대면 도라지 그 아린 맛이 많이 중화가 돼요. 그래서 이 국물은 쪽 따라버리고 맑은 물에 씻어주는데 씻을 때도 좀더 바락바락 주물르면서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소쿠리에다가 받쳐갖고 물기를 빼서 요거를 이제 쪼개줘야 되는데 통째로 두드리지 말고요.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두드리면 이게 잘 펴져요. 자, 이렇게 잘 이렇게 갈라놨으면은 이걸 두드려줘야 되는데 두드린 것은 칼등이나 그 작은 방망이를 이용해주면 좋은데요. 이걸 두드리다가 또 층간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밑에다가 수건이나 뭐 하나 깔아놓고 자근자근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다 두드렸으면 대파도 중간 걸로 하나 십자로 잘라서 쫑쫑 다져서 그릇에 담아놓고 이제 양념을 준비해 볼 텐데요. 볼에다가 고추장 크게 2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참치액젓 1스푼, 진간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이때 고춧가루는 거친 것보다 고운 거 있으면 고운 거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엿 가득 3스푼. 이어서 배즙 반 컵을 넣어서 양념을 이제 고루고루 젖어 줄 텐데 이때 힘껏 젓다가 옆으로 튀어서 또 청소할 일 생기니까요. 사부작 사부작 달려가면서 얘들을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 놓고 깨소금 기름이 좀 들어가야겠죠? 깨소금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참기름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저어서 놓고 간을 보는데 제 입엔 좀 싱거워서 진간장 한 스푼을 더 첨가를 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도라지를 좀 먼저 구워 놓고 해야 되니까 팬을 올려 놓고 포도씨유 2스푼 정도를 뿌려서 살짝 달궈진 다음에 불은 일단 약불로 놓아놓고 하세요. 그리고 기름이 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살짝 옆으로 이제 비켜놓고 다 놓았다 싶을 때 기름을 살짝 그 도라지 쪽으로 보내서 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살짝 노릇노릇 해야 되는데 깜빡한 사이에 한쪽은 저도 조금 진한 노란색이 나왔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다 양념을 주르륵 부어줍니다. 이때 불은 약불에서 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도라지가 양념에 푹 잠겨야 간이 잘 배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박자박 졸여주고 너무 졸이면 안 돼요. 다 됐으니까 대파 솔솔솔 뿌려주고 통깨도 솔솔솔 뿌려놓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국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꺼주고 이렇게 해서 뜨끈뜨끈한 밥에다 올려서 잡숴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새 도라지철이니까 이렇게 맛나게 해서 잡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